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니까 주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고 또한 내 생각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맞추기식으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매 순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방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조금이라도 상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음식 그대로 참으면서 먹나요? 아니죠. 먹으면 탈나는 거 아니까 장염 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하죠? 안 먹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문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단 한 명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 문단속하는 것, 사소한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것 작은 것 하나도 잘 분별하면서 잘 지켜가면서 더 심하게 반응할 때도 가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으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일상 가운데 드는 생각을 아무 생각이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한 인물을 좀 보기 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의 선봉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두고 가진 욕을 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맞서 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골리앗 앞에 이새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다윗이 그 앞에 나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로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절체전명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구한 다윗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나라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과 포상을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이 가장 싫어하는 대적,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로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생각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말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죠? 비교의식이 들어왔어요. 질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인가요? 아닙니다. 사단 어둠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빼앗겨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실제로 다윗이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했나요?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철저하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이 외적인 환경도 다윗과 비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주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인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지파부터 외모부터 어떠한 여건 또한 다윗이 사울보다 우수한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느끼고 있죠? 이미 다윗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기름 부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사울을 요동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탓에 그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과 질투가 들어왔고 결국 그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 가운데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거나 화가 나거나 답답해하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악한 생각, 온갖 질투와 비교의식, 우울한 생각, 음란한 생각, 탐심, 비교의식, 자기 연민으로부터 온갖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독을 품고 계시지 않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니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평안을 노력해서 취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시는, 화평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께 평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것, 분열하는 일, 이런 것들은 어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더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건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더 치우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도 정작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어요. 저에게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넷째 늦둥이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8개월이 됐어요. 작년에 처음 넷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와, 정말 넷째가 태어나서 너무 좋다 이랬을까요? 아내가 처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제가 아내에게 웃으면서 이랬겠어요. 여보, 당신 코로나 아무래도 후유증 같아. 테스트기가 좀 오류가 난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새 생명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건데 제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써 애면하려고 합니다. 난임 부부에게는 정말 기다리는 새 생명인데 저에게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넷이라고, 여러분, 제가 자녀가 넷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잘했다고 생각 드셨어요? 아니면 저 목사님이 대책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국자다, 복덩이다, 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도 지금 셋째랑 넷째가 장염 때문에 아내까지 장염 걸려갖고 네, 그런 얘기는 하자는 건 아닌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더 컸어요. 교회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예요. 감당해야 될 사역도 있어요.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아이 넷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교회에서 좋아하는 교회가 있을까? 선한목자 교회는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교회는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제 생각인가요? 제 생각이죠. 철저하게.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늘 선포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요. 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질 못하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질질 상황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왕의 왕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신다고 해도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자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실상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출애굽을 하게 할 목 놓아서 기도했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상황에 빼앗겨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은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느낌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죠?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어떻게 산제물로 드려? 어떻게 내 자신을 산제물로 바칠 수 있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무거운 짐,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냐고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나의 죽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을 지킴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단순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는 그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면 내 삶 가운데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을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초점을 이미 이 땅 위에 화평과 평안을 선포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만왕의 주권자임을, 이 땅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내 믿음이 자꾸만 상황의 환경에 요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그 왕 되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나는 때때로 좌절하고 낙망하냐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말과 소리, 소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은 그러한 감정이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도전하는 거예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는 것,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꾸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실체를 오늘 이 밤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 이 사과와 이제 복숭아 이제 가수원이 많아 있었는데요. 5월이 되면 항상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과에 또한 복숭아 나무에 피어있는 꽃이 왜 이렇게 이쁜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마을에 나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제 담소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마을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세요? 어르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꽃 따러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따러 간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가수원 나무에 아름답게 핀 꽃을 따야 될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도 같이 가수원에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지에 만개한 그 꽃을 한두 개만 남겨두고 다 떼시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왜 다 떼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 꽃에서 뭐가 나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나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저보다 잘 아시네요. 저는 몰랐어요. 꽃에서 열매가 나는지 몰랐어요. 벌이 와서 그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가면서 어떻게 되죠? 거기 안에 수정이 되면서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좋다고 해도 그 가지에 모든 꽃에 열매가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이 열매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열매가 많이 달리면 이 가지가 무게에 있어서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나만 이렇게 즐겨보는 그러한 음란한 꽃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남에게 걸리지 않게 나만 숨겨둔 아름다운 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선 이 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 순간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기 좋고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을 떼내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꽃, 명예의 꽃, 음란의 꽃, 탐심의 꽃, 다양한 꽃들이 눈에 보이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을지라도 그 꽃을 떼어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감리교회의 역사에 이 웨슬리 공동체가 이 강팍한 이 산업혁명으로 강팍한 이 영국 땅 가운데 온전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맛볼 수 있었던 것 바로 웨슬리안들이 매 순간 밴드 모임을 통하여서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부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매번 밴드 모임 때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다섯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죄들을 범하였습니까? 두 번째,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네 번째,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었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매 순간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죄의 소욕도 마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전히 주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멀게 느껴지고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깊게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들, 그것이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금요 성경집회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과 능력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상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뭐라고 음면하죠?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찾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기 나가면 아주 열심히 일하는 농사꾼이 있는데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충실하게 나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수도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농부의 일상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돌아봅니다. 그런데 별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주여하고 한번 외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여하고 잠자는 것입니다. 매일 일주일의 삶을 보니까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째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불평하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농부의 생활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바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그만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도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물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돈 동안에 나를 몇 번 생각이나 했니?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느껴지신 것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도 이제 들어서 알게 되었고, 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찾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실제가 되어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그 주님을 찾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좀 고백합시다.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찾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바라기 원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네 그 지혜와 사랑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음성에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토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예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더욱 기도의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오직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그 주의 음성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